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고단방 운영자 왓치맨, N번방 창시자 갓갓, 최대 26만 명이 익명성 뒤에 숨어 범행을 저지른 공간 텔레그램. 텔레그램의 숨은 사람들, 잡을 수 없는 걸까요? 텔레그램은 세계적으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매일 15억 개가 넘는 메시지가 오가는데요. 특히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와 사생활 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 망명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카톡 검열 문제 이후 17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죠. 텔레그램의 개발자는 러시아인인데요. 러시아 정부의 수사 데이터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보안이 좋은 메신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케팅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밀한 대화가 필요한 층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텔레그램의 숨은 범죄자들을 찾기 힘든 걸까요?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종단 간 암호화 기능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메신저는 메시지를 보내면 중앙 서버, 그러니까 회사의 컴퓨터 내에 일단 저장이 되었다가 상대방 휴대폰으로 날아갑니다. 보낸 메시지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서버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서버를 뒤질 경우에 내용을 다 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가진 메신저는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풀어서 보는 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휴대폰에서만 가능하고요. 서버 압수수색을 해도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N번방에 참여한 범죄자들을 찾아낼 순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대화방 운영자의 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면 기기에 자동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화방 기록, 입장료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액의 입장료를 받은 대화방은 은밀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전체 대화방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수사 정보 수집도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수사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조 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은 N번방 사건을 포함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124명을 검거했고 조주빈을 포함한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수갑을 다 채우겠다. 엄청난 의지를 밝힌 수사과장. 텔레그램 뒤에 숨어서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모든 범죄자들, 딱 기다리시죠.